시작하도록 할게요.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고려 배우는 거예요. 고려. 북방민족의 침입과 극복 볼게요. 자, 거란하고 여진이 나오네요. 거란과 고려와의 관계 보도록 하죠. 고려는 건국 초부터 뭐를 했어? 북진 정책을 했어요. 왜냐면 땅이 지금 너무 많이 줄어들었잖아. 그지? 그나마 이 위로 이만큼 올린 거야. 더 밑이었어. 알았죠? 그래서 이 위에 지금 옛날 얘기는 말고, 현재는 거란 땅이잖아. 현재는. 맞아, 틀려? 그죠? 옛날 얘기는 빼고. 그러면 둘이 사이가 좋겠어? 안 좋겠죠?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그지? 거란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왕건, 태조 왕건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비난하면서 거란에서 보낸 사신을 귀양 보냈어. 원래 사신은 적국이라고 해도 귀양 보내거나 그러면 안 돼. 죽이거나 사신은 적군이라도, 그지? 사신은. 그래 버릇하면 우리도 말하고 싶을 때 죽이고 그러면 말이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사신은 원래 그러지.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싫어했나 보다. 귀양까지 보낼 정도면. 귀양 뭔지 알지? 어디다가 죄인을 갖다가 어디다 가둬서 지내게 하는 거 귀양 보낸다라고 그래요. 또 예물로 가져온 낙타를 굶어 죽게 했어요. 낙타를, 중국에도 낙타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닐 텐데. 그죠? 낙타가 소보다 훨씬 뭐가 저거 비싸요. 비싸요. 그리고 맛있대네. 맛있대네. 엄청 맛있대요. 우리는 먹어보질 못하죠. 태조니까 왕건이죠. 왕건 25년. 왕건이 왕이 되고 나서 25년에 거란이, 그죠? 나중에 요 나라로 되죠. 거란이 고려와 친선을 맺으려고 보내온 낙타를 개성의 만부교 아래 메어놓아서 굶어 죽게 했대요. 만부교는 무슨 달인가 보죠. 그죠? 이 사건을 계기로 고려와 거란의 관계가 악화돼서 나중에 전쟁으로 이어졌대요. 자, 이후 고려가 송나라와 교류하자 거란은 고려를 침략하였어요. 송나라는 대충 거란, 여기. 대충 거란. 알았지? 그렇죠. 저번에 했지. 그 다음에, 대충 여진인데, 이게 같은 시대에 있기는 했는데, 거란, 여진이 생기고, 이 거란 이제 망해. 무슨 말인지 알지? 응? 그래서 일단은 거란, 그 다음에 여진 대충 이쪽이라고 보면 돼. 같은 곳이라고 보면 돼, 원래. 그죠? 일단은 거란, 여진 이렇게 써. 그리고 송나라는 거란 때문에 쫓겨나서 여기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알겠지? 근데 이 고려가 이렇게 배로 왔다 갔다 얘네랑 친하게 지내면 요 나라에서 좋아하겠어? 둘이, 우리 신라랑 당나라랑 짜고 여기 있던 고구려 멸망시켰잖아. 그런 식으로 할수 있어 없어? 삼국 중에서 가장 힘이 약했던 신라가 삼국 통일했잖아. 그지? 이게 이렇게 힘을 합하는 걸 무서워한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싫어하는 거야. 거란은 뭐를 싫어해요? 송나라랑 교류를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응? 그래서 어떻게 거란은 침략을 한 거야. 낙타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고려가 송나라랑 교류하니까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거예요. 침략을 극복한 과정.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으로 봐야 되겠네요. 서희라는 사람이 나와요. 서희의 단판. 단판은 말로 싸우는 거죠?
담화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담소 나누고, 그지? 맞죠? 서인은 거란의 장수 소선영과 담판을 벌였어요. 고려가 손과 관계를 끊고 거란과 곧 교류할 것을, 아, 손과 관계를 끊는 것을 약속을 했네. 그랬더니 거란이 물러나게 했어요. 그래서 강동 육주를 획득했어요. 고려는 압록강 동쪽에 있는 여진을 몰아내고 강동 육주에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압록강까지 땅을 넓혔어요. 이 강동 육주는 빨간 점이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귀주, 각주, 통주, 철주, 용주, 흥화진, 이것만 진이네. 아무튼 주자로 끝나는 여섯 개, 그지? 강동 육주를 얻었어요. 서희의 단판으로. 어? 알았죠? 어? 아니요. 뭐라고? 주자 다섯 개인데. 말했잖아. 그렇게. 아, 그렇게 얘기했잖아. 다섯 개라고 얘기했잖아. 네. 대충 여섯 개. 알았죠?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알았죠? 그리고 말 똑바로 듣고. 그 다음에 영토를 압록강까지 넓혔어요. 우리 여기가 백두산이지? 백두산, 그지? 네.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뭐지? 이렇게 흘러간, 잘 봐. 이게 무슨 강? 압록강. 뭐 안 적혀 있잖아는 뭐야. 안 적혀 있지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강은 뭐지? 두만강, 그죠? 쉽죠? 아니요. 쉬운 거야, 알았어?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 처음 배운 건 아닐 텐데 너네가 기억을 안 해서 그러는 거야. 원장님,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 중국에 있는 강까지 싹 외워야 돼, 알았죠? 압록강. 그래서 압록강까지 넓혔대요. 압록강이 어디예요?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넓혔다라고 대충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예요? 약속을 해서 쳐들어왔는데 물러가게 한 거지, 그지? 싸우기 일보 직전에, 그지? 근데 2차 침입. 거란이 침입했어요. 개경까지. 개경이 어디야? 개성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네. 개경이에요. 우리 인천 바로 위에 있어요. 되게 멀지 않아요. 알았지? 여기가 우리나라, 여기에 판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판문점이 여기야. 여기는 판문점이 딱 가운데 잘라갖고 거기가, 그치? 집 하나 두고 집에 반은 북한 거고 집에 반은 남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 판문점에서 그 회의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판문점 바로. 파주. 되게 가깝죠, 그죠? 임진강이 흘러요. 아무튼, 거기까지 함락이 됐대요. 되게 많이 밑으로 내려왔네, 그죠? 물러가는 거란을 누가? 양규가. 흥화진에서 크게 물리쳤대요. 이거 흥화진 아까 저희 지도에 있었나요? 그죠? 흥화진이죠? 강동 육주의 하나네요. 맞아요? 강동 육지 하나네요. 거기에서 물리쳤어요. 누가? 양규가. 흥화진에서 크게 물리쳤어요. 3차 침입. 거란은 강동 육지를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고려를 침입했어요. 약속을 안 지켰거든, 고려에서. 송나라랑 계속. 응? 그래서 침입했어요. 귀주 대첩이에요. 강감찬은 진세가 불리해져 후퇴하는 거란군을 추격해서 귀주에서 큰 승리를 했어요. 후퇴하는 거란군을 쳤어요. 이 대자라는 거는 크게 승리했을 때 붙는 거예요. 대자. 알았죠? 귀주 대첩. 거란을 물리친 고려는 압록강에서 동해안까지 천리장성을 쌓았어요.
압록강이 여기잖아요. 압록강 끝나는 데잖아요. 그죠? 압록강에서 어디? 동해안까지. 그죠? 도련포라고 되어 있네요. 천리장성을 샀죠? 이렇게 성표시 보이죠? 도련포가 되어 있는. 도련포가 오늘날에 어디냐? 함흥, 흥남. 함흥냉면 있잖아요. 그죠? 고기. 함흥냉면이 있는데, 자, 천리장성을 쌓아서 외적 침입에 대비했대요. 여진의 위협과 고려의 극복. 이제 거란은 끝났고요. 거란은 끝났고요. 이제 여진이 또 쳐들어오네요. 이런. 그죠? 막욕 나오려고 그러죠? 그만 좀 쳐들어오지, 이 새끼들, 그냥. 힘이 없으면 계속 쳐들어와요. 알았죠? 응? 고려가 힘이 없어요. 뭐? 성이 도와주지 왜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교류를 많이 하고 친해지니까. 송나라도 망해요. 지금 도와줄 입장이 아니에요. 알았지? 송나라도 그 거란한테 당하고 여진한테 당해서 개박살 나요. 나라가 없어져요. 응? 그래서 무슨 뭐 누구 도와줄 입장이 아니에요. 자, 여진과 고려와의 관계. 여진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대요. 옛날에는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대요. 근데 세력을 넓혀서 이제 커졌어. 여진이 옛날에는 보잘것없는 소수민족이었는데 막 이제 군인도 많고 겁나 세진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고려의 국경을 자주 위협하다가 여진 정벌 1107년에 윤관이라는 장수겠죠.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이끌고 여진을 물리쳤대요.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되어 있어요. 신기군은 뭐예요? 기병이 뭐죠? 기병? 그렇죠. 말 타고 싸우는 부대예요. 신보군, 보병이에요. 말 그대로 걸어 다니는 군인이고요. 항마군은 승려로 된 부대예요. 이세 개를 합한 게 뭐라고? 별무반. 제일 중요한 거는 윤관이 이 여진하고 싸우려고 그랬는데 여진족은요, 말을 타고 다닙니다. 말 타고 다니는 잡을 수가 있어, 이 보병으로? 돼? 인원 문제가 아니잖아. 인원 문제가 아니잖아. 그지? 100명만 와서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뭐, 비싼 거 뺏어가지고 말 타고 확 도망가면, 어떻게 잡냐고. 뭐, 아무리 많은 병사를 갖다 거기다 넣어도 안 잡힐 거 아니냐, 빠르니까. 그지? 그래서 만든 게 별무반이에요. 이 신기군이 중요한 거야. 이 기병이 여기 있는 거야. 고려는 여진을 몰아내고 차지한 땅에 9개의 성을 쌓았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동북구성이라고 그래요. 봐, 여기가 동쪽이지? 그죠? 동쪽이고 북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죠? 여긴 동쪽이라서 강동, 여기는 동북구성. 을 쌓고 고려의 영토로 삼았어요. 말이 그렇지. 위에까지 다 있으면 북이라고 써도 되는데, 지금 북이라고 말하기 좀 창피한, 그래서 동자가 앞으로 나왔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북이 너무 약해. 그지? 북이 너무 약해. 그래서 고려의 영토로 삼았습니다. 그, 동북구성 지도는 원래 잘안 나오더라. 그 다음에 거란의 침입과 격퇴 아까 지도 이거 봤지? 흥화진 봤고요. 서희의 단판이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서희는 국제정세에 밝았대요. 거란, 송, 여진의 관계를 알았대요. 거란, 여진, 송나라의
관계를 알았대요. 일단은 거란이 셌어. 송나라가 원래 거기를 다 먹고 있었는데 거란이 지금 강대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여진족은 이제 미래에 아직 동시대라고 보긴 좀 그래. 이게 완전히 망하고 여진이 일어나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거란이 고려를 침입한 것은 송과 벌일 전쟁을 위해 고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진과의 마찰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래요. 서인은 이것을 알고 고려와 거란 중간에 살던 여진 세력을 소탕하면 거란과 교류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 거란의 걱정을 한번 해결하였대요. 거란이 여진하고도 사이는 안 좋았겠지, 그지? 그래서 여진 세력을 소탕하면 이렇게 고려랑 교류를 하고 싶어도 여진이 막는다라는 거야, 여기. 지금 국경을 딱 안 만들어 놨잖아, 거란과 여진이. 맞지? 그거는 고려도, 이거 나중에 천리장성 써서 그렇지, 여기가 애매한 거요. 뭔 말인지 알지? 애매한 거요. 근데 이 여진 때문에 이 거란하고 니네랑 놀고 싶어도 못 논다. 응? 그래서 그럼 여기 너네 해라. 우리랑 놀자. 이제. 그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던 여진을 몰아내고 같이 이렇게 이제 친하게 지낸다라는 건데. 아무튼 그것을 누가 이용한 거야? 서희가 똑똑해가지고 그 관계를 싸우지도 않고, 싸웠으면 아마 질 확률이 높았겠죠. 그죠? 말은 여기에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막 다 대승을 이룬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알았지? 몽골의 침략과 고려의 전쟁. 또 쳐들어와. 아 진짜 지겹다. 그지? 미치겠죠. 고려에는 무신정권이 들었어요. 무신정권은 뭘까? 정권은 뭐야?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있는 거 정권이라고 그러지. 그지? 근데 무신. 문신이 아니라 무신. 그지? 장군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장군들이 정치를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야. 문신이 약하고 무신이 강했겠죠. 무신이 정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칼을 휘둘렀겠죠. 그죠? 고려의 무신 정권이 들어서 권력 다툼을 벌이는 사이에 나라 밖에서는 몽골이 대제국으로 성장해서 고려를 위협했어요. 고려에 왔다 돌아가던 몽골 사신을 죽었나 봐요. 피살됐다 이거야. 그것을 구실로 모여 전쟁이 시작됐어요. 1차, 2차, 3차 침입이. 고려의 군사와 백성들이 귀주성에서 몽골을 막아냈어요. 무신정권은 이듬해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겼대요. 싸울 준비를 했대요. 몽골군은 상대적으로 해전에 약해서 고려는 40년간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몽골에 항전했대요. 에이, 좀 그러네. 그지? 저것만 들어봐도 수도도 옮기고 귀주성에서 몽골군을 완벽하게 막은 게 아니라 나머지 성은 다 뺏기고 그 성만 못 뺏은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눈 크게 떠. 강화도는 인천인 건 알죠? 너네, 그지? 네, 맞죠? 네. 요거죠, 강화도. 그죠? 그건 영종도인데. 강화도 위에 있네. 그죠? 이거죠, 이거죠. 그죠? 그죠? 개성에서 가깝죠? 그죠? 개성에서 강화도는 가까워요. 2차 침입, 처인성에서 크게 승리했대요. 처인성에서. 3차 침입은 죽주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대요. 이거는
여기에 지금 귀주성이라는 곳도 나오고, 처인성이라는 곳도 나오고, 족주성이라는 곳도 나와요. 1차 침입 때 막은 곳은 귀주성, 2차 침입 때 막은 곳은 처인성, 3차 침입 때 막은 곳은 족주성이라고 그래요. 몽골 침략으로 고려 국토가 황폐해졌어요. 초조 대장경, 그 다음에 황룡사의 9층 목탑이 불탔어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 그죠? 괴경환도. 환도는 뭐예요? 다시 돌아간 거죠? 도읍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몽골이 전쟁을 그치는 조건으로 고려의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길 것을 강요하자 고려 조정은 결국 개경에 돌아온 말은 항복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말이 그렇지. 삼별초의 항쟁. 삼별초는 개경으로 돌아갈 것을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어요? 돌아가는 것 자체가 항복이에요, 항복. 어? 너네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까 일로 와. 귀찮아, 거기 있지 말고. 그지? 졌잖아, 너네 어차피. 그냥 좋은 말할때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부를 한 거야. 근거지를 어디에서? 강화도에 있었잖아요. 강화도에서 진도, 다시 제주도로 옮겨 다니면서 항쟁했는데 결국 진압됐어요. 누구한테 진압이 됐을까요? 강화도는 여기 있죠. 그죠? 강화도는 여기죠, 여기. 그지? 진도는 어떤 게 진도지? 제주도가 진도. 아이씨, 뭐 하는 거야? 여기다, 그지? 맞아요? 진도. 그 다음에 제주도로. 제주도, 진도, 강화도. 그죠? 옮겨다녀서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외워야 돼요. 원해 간섭. 이제 나라 이름을 원나라라고 바꿨거든, 얘네가. 몽골과 강화를 맺었어요. 강화를 맺는 말이 좋아서 강화지. 항복한 거죠. 간섭을 받게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